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택배 기사들에게 출입카드 발급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아파트 갑질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 원을 내고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화순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택배기사 김모 씨는 이곳에 택배를 배송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출입카드 발급 비용으로 10만 원을 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카드 발급 비용 2만 원에 보증금 8만 원을 더한 값이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배송하는 건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를 하면 요구를 하면 이건 갑질이고 이게 횡포 아니냐. 이처럼 아파트 공동 현관에는 출입문이 설치돼 있어 출입 카드를 찍거나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게는 네다섯 곳의 아파트를 방문하는 택배 기사들은 이곳의 카드 발급 비용이 이례적으로 비싸다며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했어요. 만 원에서 2만 원밖에 안 받는데 여기는 너무 10만 원으로 받으니까 좀 부담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카드 발급 비용을 높게 설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면 택배기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넘긴 뒤 자신은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데 이때 주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서 그걸 발급받은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관리사무소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갑질이죠. 하지만 이 아파트는 우체국 집배원에게는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처 아파트 10곳 중 공동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는 5곳을 조사해봤습니다. 5곳 중 2곳은 카드 발급 비용으로 각각 만 원과 3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3곳은 택배기사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무료로 출입카드를 발급해줬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어 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화순군청은 아파트 출입카드 발급 비용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 문제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